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에 남고요. 또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경청하고 늘 존중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장님의 말씀만으로 보면 저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야당 간사인 김도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의 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질의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등군사법원이 판결문에 각주까지 달았어요. 고등군사법원이 판결문에 각주를 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과 왜 달리 유죄 판결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9월 26일이에요.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이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때문에 문제의 의식을 가졌고 또 지적을 했고 한데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도 잘못이고 대법원에서 소부에서 그냥 얼렁뚱땅 처리하려고 한 것도 문제인데 이번에는 여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라든지 여당의 간사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무지해서 그런 질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도욱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법원에서 온 자료를 공개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